존경하는 우리 박수천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예, 별거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전화방송 우리 시청자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우 여러분, 오늘이 그 소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지 참 날씨도 진짜 쌀쌀하고 네. 이제 겨울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건강 관리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제가 오랫동안 뵙지 못해가지고 예, 더 그동안 더 건강해지 바쁘실 텐데 예. 일이 많으셨었는데 지난 11월 15일 날 예. 제7회 한국 베트남 함께 미래로 국제 포럼을 치르셨는데 그날 그 이재명 그 선거법 위반 그 선거 공판일에 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까? 어떻게 잘 일은 잘 치르셨습니까? 그날 날 잘 잡으셨던데. 날짜가 11월 15일 그 똑같아가지고. 예, 예. 저는 그 사람 재판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시 예, 예. 했잖아요. 아하. 10시 반에. 예. 그래서 관계없을 줄 알았는데. 아. 양당이 10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거기서 그 총회장소에서 빠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 6회까지 그 포럼을 했지만은 네네. 보통 그래도 뭐 국회의원들이 한 10여 명 이상 오시고 그랬는데 네. 그날은 한 분도 그 비상사태 때문에 예, 참석을 예. 못해서 예.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예, 그래도 예. 많은 청중들이 오셔서 네. 그 상황에 잘 치렀습니다. 그날 제가 그 병원에 가 퇴원하는 날이 돼가지고 네. 그 의사 선생님 그날 그 중요한 그 검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별 말씀. 그래도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께서 지난 6월 7일 날 강서경찰서에 그 여하종 회장 공금 횡령으로 형사 고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 그게 지금 한 벌써 6개월 정도가 예. 다가오는데. 예, 예. 아직까지 그거를 그 저한테 그 통보도 안 하고 아하. 그 담당 수사관이 뭐 네. 휴가도 잘 가고 아하. 또 무슨 뭐 저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예. 또 연락도 안 하고 예. 그래서 미직미직해다가 예.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하지 않았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예. 근데 그 담당 수사관이 또 뭐 이번 주 안에 예. 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아하. 뭐 그 얘기 듣고 아직 통보를 안 왔으니까 그 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울 강서경찰서는 여하종 회장 나와버리 아닙니까? 그래. 거기만 들어가면 뭐 네. 브레콜인데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우물쭈물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먼저 그 상조 비리 사건도 그 30개월을 그 강서경찰서에서 우물락 했다가 결국 예. 나중에 또 안양 만안경찰서로 이첩하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모르긴 해도 제2사건은 예. 그런 거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틀리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약간 좀 늦을 수는 있지만은 예. 아주 흑백이 분명히 가려질 거다. 그런데 진행이 앞으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저 수사 당국이나 그 네. 피고발인 측에서는 네. 가진 시체발로 몸부림을 치겠지만은 네.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뭐 또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거다. 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월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네. 그래도 뭐 누구보다도 그 저 네. 해박한 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어물어물하게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 고발 사건만 해도 예. 제가 그 몇 달 동안 고민해다가 예예. 기왕 이렇게 된 거 예. 정의의 칼을 좀 뽑자 예.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제 명의로 제가 그 고발자가 됐으니까는 아, 예. 이걸 분명히 그 흑백을 가릴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 전후 사회가 예. 새롭게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 칼을 빼드렸으니까 그 기대가 큽니다. 예. 뭐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지금 보니까 우물쭈물 다 지금 나가 뭐 좀 안 할 말로 나가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그 회장님께서 빼든 칼에는 서리빨이 시퍼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그 좀 기대가 큰데요. 예. 그 저기 그보다도 그 좀 우리 전우들이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이번에도 뭐 3만 원, 3천 명예소당 3만 원 인상도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정기국회가 예. 이제 그 저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네. 예. 10월 말로 다 끝나고 이제 네. 11월로 이제 그 내년도 2025년도 예산 국회가 네. 지금 각 상임위별로 지금 네. 들어갔거든요. 예예. 네, 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보니까는 정무위원회 이거는 월참에서는 지금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예. 네, 네. 전혀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없죠. 결국은 아니 울지 않는 애 저도 안 준다고 배고픈 사람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정무위원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네. 아직 뭐 그런 뭐 조짐도 없고 애로 깎으면 깎지 뭐 증액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이번 주를 지내봐가면서 네. 제가 누구를 좀 접촉을 해볼까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회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월남전 참전자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고요. 근데 월남전 참전자에서는 이거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혀 안 들리거든요. 예, 예. 무슨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혹시? 아 없죠. 그 사람들 지금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뭐 최명신 사령관 뭐 월요일날 뭐 그 무슨 추모제는 뭐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은 뭐 물론 추모제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전우들이 살아있는 전우들의 일이 우선 급한 거 아닙니까? 아, 그 급하죠. 예, 우리 전우들의 지금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금 내가 4, 5년 동안 야중 회장이 지금까지 해오는 거 보면은 전우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를 보면은 그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번 다음 주가 마지막 아주 최고 그 피크인데 네, 예산 국회가 다음 주 네. 피크입니까? 예예 네, 네. 네. 이거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네. 어느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딱 해가지고 네. 저렇게 수수방관하고 막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래도 어떻게 좀 움직여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우리 회장님께서 그래도 앞장서서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렸는데 월참에서는 어떤 행동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이거 인상 이제 참전 명예수당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제 그 경기도 있잖아요. 예, 예. 경기도 예. 저번에 그 경기도 지부 사무 총무과장 그 저 표창 상신 관계로 인해서 예, 예. 제가 그 경기도의 예. 의원하고도 그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 문제는 깨끗이 정리가 됐지만은 네, 네. 경기도는 1년에 6월 달에 40만 원 한 번을 딱 주고 말잖아요. 네. 참전 수당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3만 3천 원이거든, 평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네. 저 벽지에 있는 기초단체도 3만 원 이상 준다. 그 수도권에 그 천만, 서울보다도 더 많이 있는, 네.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천만 있는 경기도가 네. 3만 3천 원이 뭐냐? 당신은 네. 진짜 그 정신 차려야 된다. 최하죠, 최하. 그래서 그거를 그 실무적인 실무 부서니까 복지위원회가 예, 예. 복지위원회 그 위원한테 얘기해 놓고 네. 또 경기도 그 뭐 다른 분이나 또 제가 지금 그 김동연 지사하고 면담 네. 신청을 해 놨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현실 있게 예, 중앙에도 예. 중요하지만은 예, 예. 경기도도 지금 그 6.25까지 한 5만 9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수혜자가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한 4만 몇천, 4, 5만, 4만 한 5, 6천 정도 되거든요. 예.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보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면담 신청도 해놓고 예. 그걸 단판을 제가 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충청도 충남 지부의 그 행사에 가보니까 예.
행사 가기 전에부터도 뭐그 충남은 뭐 60만 원 준다, 뭐 50만 원 준다 해가지고 충남이 전국 제일이다 하고 내가 한번 저기 선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충남은 50, 60만 원씩 주는데 경기도는 3만 3천 원 준다. 비교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각 지부장들이 저기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부담 안 갖는 것 같아 지부장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됐나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부장들이 이화종 회장 취임한 이후에 여섯 일곱 사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사람들 한 5, 6개월 가다가 지나가 버리고 이러니까는 이그 책임의식도 없고 뭘 해야 관심이 할지를 없는 거예요. 모르는 그리고 자기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중앙에 10월 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회가 뭐 그런 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는 중앙에도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지부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순수한 우리 전우들만 저 피해를 입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월참은 이거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거죠.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정말 그 월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요, 울분이 터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뭐참할 말이 없어요. 너무,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인데, 그보다도 지금 국가보훈부가 말이죠. 그 좀, 그러면 국가보훈부로 좀 똑바로게 해가지고 말이지, 보훈단체들이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국가보훈부 자체가 더 엉망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대표님도 보셨는지 몰라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그걸 밤새도록 다시 안본거 있으면 밤에도 다 봤거든요. 국가보훈부 그 감사한 제가 과정을. 보다가 열턴 터져가 안 봐버렸어요. 아니 근데 장관이라는 분이 미안하지만은 너무 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되고 기본이 안돼 있더라고. 그럼 뒤에 참모들이 쪽지로 이렇게 막 계속 건네주는데 그 자체도 이걸 제대로 소화를 시키고 못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뭐 이것만 앵무새무장 되풀이해야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참 너무나 이거 저기 한심하고 이화종 회장이 저런 상태가 됐는데도 감사가 지금 8개월, 7개월이나 8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도 아무 그저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참그 강정희라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큰데요. 그런 사람을 보훈부 장관 시킨 우리 대통령도 사실 원망스러워요. 아, 책임져야죠. 정말 그 보훈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대통령인가 싶을 정도로 보훈부 제대로 똑바로 진그 보훈부 장관을 보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디서 어리버리한 걸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차관이라도 좀, 경력이 있으면 되는데 차관도 뭐, 나이 어린 그 애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게 무슨 차관이, 장관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70년 무슨 뭐, 예? 현역 생활만 하고 말이야. 사회생활도 안한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월참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저기 아니, 월참만 뿐만 아니라 이 국가보훈부 17개 단체가 어마어마한 지금 그 폐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다가 대표님도 보셨는지 몰라도 저 요새 그 해자되는 저 대한체육회 이모 회장 그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그 삼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규정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걸 삼선을 못하게 그 국가 문광부 장관이 문광부 자체에서 그 견제도 하고 지금 업무도 정지시키고 막 비리 이랬잖아요. 사항도 막 저기 찾아내 가지고서 저기 그렇게 하잖아요. 직무 정지시키는데도 뭐 출근하고 그런데 막 그러더라고. 국가보훈부는 아니 이런 엄청난 자기네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의 결과가 공금 횡령을 중앙회장이 공금횡령을 했다고 고발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것도 유야무야 그냥 내깔아두고 이런 데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이야. 월참이고 보훈부고 그 정말 그 너무 한심한 인간들이 이참 우리 만난 우리가 저 우리 전우들이 불쌍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우들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데 우리 전우들 정말 위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위로부담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우리 전우들이. 예, 또 실질적으로 월참 중앙회장한테 지금 5년이 되도록 이제 다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 전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예.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자연봉으로 그냥 해주려니 이렇게 해주지 말고. 예, 예. 지혜나 이런 데 모임에서도. 예. 강하게 그 토론도 좀 하고. 예, 예. 지혜장전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강하게 어필도 해서. 예. 그 시정 조치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해야지. 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어영부영 해놓고 결과를 보면은. 예. 나중에 하늘로 한숨이나 쥐고. 예.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주인은 월참 중앙회장이 아니라. 예. 지금 생존에 있는 한 17만. 저 고역자까지 합쳐서. 예. 17만 전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죠.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지 왜. 예. 이 민주사회에서 그 남한테 얹혀서 그. 예. 같이 늙어가는 판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려라. 그럼 뭐 남한테 아쉽고 무슨 누구한테 뭐 잘 배우고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네.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요전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 2015년도 전적지 순례 그 쪽지 예산 제가 해서 그 통과된 게 3억 해서 그 갔다가 결국은 1억 5천을 뺏기고 1억 5천으로 요새 그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앙에 모모한 임원들은 해마다 거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니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이지 왜 거기를 자꾸만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보훈부 자체가. 네. 관리 감독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가는 사람만 가고 전투 해 가지고 고생 해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진짜 제대로 생활도 못 하고. 이력도 없고 이런 경력이 없으니까는 제대로. 직장다운 직장을 못 했는데. 죽기 전에. 그래도 가슴 졸이면서 그 월남에 있던 거기를 한번 전주지에 가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걸 그 당시에 쪽지에선 홍문표 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켰는데. 제가 보니까는 중앙의 모모 임원들은 하나다 거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사람은 매번 가고. 네. 뭐 안 가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못 가보고. 네. 그거 자체를 국가보훈부에서 그걸 그 명단을 받아서 했거든요. 네. 그 예산 집행을. 네. 그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기 중복되면 그만해야 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명단을 봐가지고 중복 있으면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네. 빼버려야 되는데. 네. 그냥 통과하고 돈 집행은 자기네가 그냥 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러니 국가보훈부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니 뭐가 되겠습니까? 타부서하고 이게 말이 되면 안 되죠. 장관이 어리바리한데. 네. 뭐 그 밑에. 네. 직원들이야 더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네.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하면은 안 된다.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강력히 그 국가보훈부에 지금 경고합니다. 맨날 가는 놈만 가고 못 안 되죠. 가는 놈은, 나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전자지 술래. 아니 저도 못 갔는데 뭐. 아니 당사 저 돈 몇 대. 그거 연인원이 제가 보니까 한. 네. 2,300명 정도. 2,300명. 2,300명 갔다 왔거든요. 2,300명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의 전국 지회장, 대의원, 그 뭐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다 쳐봐야 한 500명밖에 안 되거든. 예. 500명이면 네 사람 정도는 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은 매번 가고. 뭐 말이 안 되죠. 예. 여러 번 중복해서 가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뭐 인솔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아 인솔은 뭐 그 사람들 안 해도 누군가 다 하지. 아니 지부장은 왜 17개 지부장은 왜 있습니까? 아 어느 A 지부장 아니면 그 밑에 사무국장 아니면 뭐 거기서 고참 이런 사람들한테 인솔자로 임명 발령만 내면 되는 거지 뭐. 네. 그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 뭐 전투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능력. 네. 있는 것도 아닌데 관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국가 예산 남의 그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네. 그렇게 마구잡이로 막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그 관리를 좀 국가보훈부는 좀 제대로 좀 해라. 국가보훈부뿐만 아니고 월남 참전자 중앙에서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중앙에서 제대로 하면 보훈부에서 신경 안 쓰게끔 해야죠. 예, 네, 예. 근데 중앙에서 잘 못하니까 보훈부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 그렇죠. 아, 요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중앙에 누군 뭐 몇 번씩 한마다 가는 거. 속이는 놈은 뭐, 어떻게 찾아내기 어렵죠. 중앙에 이제 보험부에서는.
아, 명단이 있으니까 명단. 명단 찾아내면 되죠. 예, 중앙에서 이제 스스로 자정, 예, 자정이 해야지.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죠. 뭐 얘는 2025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새롭게 좀 그 월참 중앙회나 예. 국가보훈부가 좀 제대로 좀 그 업무를 좀 예. 수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월참 회장에게 뭐 여러 가지 별명을 많이 붙였는데, 예, 가짜 회장, 뭐 봉투 회장, 삥땅 회장, 뭐 그냥 별명을 한 10개는 내보지는 않는데, 정말 그 어느 하나 똑바로 나도 칭찬하고 싶고, 좀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뭐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뭐 좋은 그 사람이 뭘 좋은 일 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하준 회장이 뭘 좀 전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게 한 가지 생각 안 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생각이 이회장 회장 된 다음에 언행일치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뭐 저기. 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먼저 본 선거도 그 결과는 그 사기고 사기. 사기로 쳐서 결국은 이 저 회장 선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의원들한테 사기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그 단체에 들어갔으면은 네. 이건 바로 사기입니다. 네? 거기 관리. 선거법에 보면 그 사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네. 그 저 허위사실. 허위사실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는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당선이네요. 거짓말 해가지고 저 납속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두 번 다시 그러면 안 되고. 그 허위사실 유포 의한 당선 무효 소송은 안 됩니까 그? 그거는 뭐 그 대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대의원 우리 대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대의원들이 그래도 200, 좋다고 그 대의원들이 228명 대의원 다 잘린 대의원들이 네. 그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당사자거든요. 새로 뭐 81명인가 3명인가 뭐 그 대의원들은 뭐 그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네. 이하준 회장이 뭐 이렇게 찍어서 했다고 내가 이번에 그 보니까 찍어서 했다고 한다고 자기들 안 찍었다고 하는데 찍은 증거가 있는데 뭐 찍었다 안 찍었다. 그 허위사실 적시라 그래가지고 내 허위사실 아니고 사실 적시라고 내가 그래 이야기했는데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이지. 그렇게 참 어이가 없는 이런 참 사기꾼 같은 회장을 만난 우리 전우들이 참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죠. 예, 예, 정말 불쌍한데 우리 전우도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은 네. 전국에 있는 전우들이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 우리는 그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네. 전우잖아, 전우. 네. 똑같은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앞으로 언행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지 네. 옛날 모양 무슨 상하관계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연말도 곧 가까워지고 네. 그러니까 새롭게 내년에는 탄생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예, 예. 전우 여러분들이 우선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육체도 건강도 예. 관리 잘하시고 예. 그다음에 정신 건강을 좀 해서 예, 예. 2025년도에는 예. 제대로 된 그 사회에서 그래도 좀 그 우리가 예. 그 지존한 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또 타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연말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전우들 정말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걸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